자, 지금까지 골대녀에서 본 적 없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늘 밝아 올랐습니다. 예, 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있는 차기 에이스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탑골의 다영 선수가 데뷔골 이후에 무려 322일 만에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제 오늘도 이제 다영의 한 골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뿔소 머리 꼭 언급해 주세요. 자, 탑골의 다영 선 뭐라고요? 코뿔소 머리. 아, 그렇죠. 머리 자체가 코뿔소예요. 작은 코뿔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가네요. 예, 새끼 코뿔소. 예. 아, 어쨌든 FC 스트리밍 파이터가 작년 3월에 창단한 이후로 한 팀 한 팀 마치 도장깨기처럼 선배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쌓아오면서 슈퍼리그까지 입성했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만날 수 없었던 FC 탑골을 15개월 만에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FC 탑골의 최준철 감독은 FC 스트리밍 파이터의 창단을 함께한 뭐 스밍파의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최진철 감독도 어떻게 대진이 이렇게 맞붙게 됐냐라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시즌을 함께하면서 희로애락을 누린 탑골도 너무나 소중하고 창단하자마자 슈퍼리그에 올려놓을 정도로 한땀한땀 공들여 만든 스트리밍 파이터도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 최진철 감독은 오늘 이겨도 저도 마음껏 웃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트리밍 파이터는 뭐 최진철이 나왔다. 또 이은룡이 또 그리고 키웠다. 아, 기른정을 무시하기 힘든 게요. 이은룡 감독이 스밍파를 맡은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승률이 무려 70%로 골대녀 팀 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 기세를 몰아서 이은룡표 스밍파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골문 폭격을 예고했습니다. 탑골은 또 오늘 보니까 유니폼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뛰겠다라는 다짐에 맞게 그 옛날 유니폼을 입고 왔어요. 얘들아 긴장하지 말고 긴장하지도 안 되지. 괜찮지? 승률도 중요하지만 탑골이 그동안 골대녀에서 뛴 또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스트리밍 파이터가 지금까지 10경기를 뛴 반면에 탑골은 그 두 배가 넘는 22경기를 뛰었고 팀 승률도 63.64% 3위, 꽤 상위권에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렇죠. 탑골도 만만치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나는 어쨌든 한 골씩만 들어가야 돼. 두 골 들어가면 우린 떨어지니까. 우리 다득점에서. 지난주 6강 첫 번째 경기가 치러진 가운데 FC 구첫장신이 FC 개벤저스를 5-2로 누르면서 가장 먼저 4강에 안착을 했는데요. 네네. 자, 하지만 개벤저스 아직 실망하기에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6강전에서는 패한 세 팀 중에 더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이 4강 부활을 할 수 있는 다득점 룰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오늘 두 골은 나올 것 같아. 2-1 정도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돼. 두 골 이상 넣는 순간 우린 집에 간다고. 연애 경기 못 볼 수도 있어. 소식으로 들을게. 연애 경기 못 볼 수도 있어. 다득점이 필요한 6강 경기다 보니 양팀 선수들의 득점 경쟁도 문제 기대가 됩니다. 예. 아, 김보경 선수는 7시즌 동안 총 15골을 넣고 골대녀 최초의 포트트릭 기록을 갖고 있고요. 자, 신민수 선수는 직전에 있었던 FC 액션이스타 경기에서 해트트릭까지 했잖아요. 네네. 해트트릭이냐 포트트릭이냐. 예. 이걸 넘어서 5골은 뭐라 그럽니까? 오트트릭. 와우, 뭐 와우. 새로운 용어는 없는 예, 거네요. 예. 자, 예. 오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미 선수는 K타이거즈로 미국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진출했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하면서 태권돌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정말. 예. 월드스타가 되게 되면 이제 골대녀를 세계에서 시청하게 되는 거죠. 자, 깡민 선수는 최근에 모범 예비군상 국방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예. 다양한 소식이네요. 축구와 관련없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예. 각자 또 자기 분야에서 그렇죠. 이렇게 빛나는 활약을 하면서도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이에요.